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개미 테마파크 호끼미 테마파크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저기 방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개미랑 항상 자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관찰하기도 좋고 재밌는 곤충인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야 너 개미 많이 먹었지 나오면 아니야? 근데 바로 여기 개미를 키우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올렸을 때의 그 테마파크의 형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는 없는데 많이 바뀐 거는 좀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바뀐 거는 실제로 먹이를 제가 한 번 줄 때 미럼 10마리씩 잘라서 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체액들이 묻다 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꺼내서 청소하자니 애들이 탈출하고 난리 나요. 아무튼 개미를 키울 때 좋은 점과 나쁜 점도 있는데 청소가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실제로 여기를 처음으로 하이브로 삼아서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도 엄청난 개체수들이 있고 여왕개미도 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소에서 제가 2,000원에 사가지고 만들어준 집이 지금 이게 풀리고 막 쓰러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현재 그래도 여기는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개미들 모여있는 거. 불투명해서 반투명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는 쓰러졌는데 그냥 있고요.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꼬부라져 있잖아요. 굉장히 엉클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 튜브를 나름 길로 계속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룡열차처럼 계속 뺑뺑 돌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대박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용을 잘 안 하는 듯 하다가 이거를 진짜 엄청 이용을 하는데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픈. 뜨아. 우와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정말 많은 애벌레와 알, 그 다음에 나용, 그리고 여왕개미가 있는데요. 여왕개미는 제가 처음에 약 10마리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만 해도 3마리, 4마리, 5마리 그 다음에 벽에 붙어 있는 것까지 하면 16, 17, 18, 19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진짜 맘먹고 세잖아요. 그럼 여왕개미가 20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한 20중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왕개미가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여왕개미들은 실제로 숲개미가 자연에서 결혼 비행을 하고 다른 숲개미들, 다른 군체의 숲개미들이 다른 왕국의 여왕개미,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계속 교미를 하면서 새로운 여왕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호개미는 자체적으로 여왕개미를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가 20몇 마리까지 2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여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더니 여기는 한 30%, 40%만 이용하는 것 같고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얘들아 뭐 하는 거니? 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뭘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죠? 너네 탈피를 돕는 거니? 아니면은 먹이를 먹는 거니? 뭐 하는 거니? 오 여기 보이긴 여기 있다 여기. 이거는 이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해주는 건데 실제로 먹이를 양분을 애벌레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개미들이 애벌레를 키웁니다. 물론 고체를 이제 먹이를 잘라서 먹이기도 하는데 액체로도 먹이거든요. 애벌레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져 있는 것 같아도 다 보살피는 일개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니뭐니 해도 정말 여기가 이제 동그란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동영식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이브를 옮길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많은 개체들이 계속 번식이 되고 있고 여기 애들만 부화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몇백 마리는 좋게 되지 않을까. 몇백 마리는 그냥 될 거예요. 한 500마리는 될 건데 우와 아무튼 오늘 기분이 좋네요. 여기 한번 이렇게 툭 치면 난리 나거든요. 얘들아 똑똑똑똑. 왜냐면 개미들은 이 진동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개미 키우실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저는 몇 달 동안 건드리지 않고 지금 촬영을 위해서 한번 살짝 해봤는데 반응이 확실히 오죠. 아무튼 호개미 테마파크가 이렇게 많이 번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집이 조금 좁아 보여요. 물론 여기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거 위에 이외로 테마파크를 더 중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 바로 이건데 이거는 이제 푸른솔 개미연구소 소장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호개미를 키우겠다고 했더니 이 수제작 한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면은 제 생각에 한 반년 동안은 우리 호끼미들 아파트로 사용될 것 같아요.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고 여기 물 넣을 수 있는 그런 구멍들도 있어서 좀 약간 재밌습니다. 이 개미들은 습도가 중요한데 너무 과습하면 또 안 좋고 너무 건조하면 또 안 좋아요. 여기는 딱 적당한 사육장. 아무튼 이거를 또 연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먹탐장까지. 네, 이거를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자리를 다시 옮겼고요. 여기 사육장을 추가로 여기다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어우, 진동 때문에 애들이 엄청 난리 났죠? 이 사육장은 이제 고무수로 통해서 여기 어디로 연결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여기 초기 하이브 여기 있죠. 여기로 연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고무수가 연결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세팅을 해보고 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새로운 페어파크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번데기랑 알이랑 하이브를 옮길까요? 자, 근데 이거 자료 연결해야 돼요. 아니면은 또 애들 엄청 탈출하거든요. 와, 이거 엄청 움직인다 애들. 어휴, 무섭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움직여서 여왕김이 나오고 하면 막 잡고 힘들어가지고 걱정돼요. 자,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지금 빠르게 해볼게요. 나오지마. 한방에. 오, 너무 잘했다. 생각으로 너무 잘했다. 오, 자, 연결했고요. 오케이, 관심 보인다. 자, 연결하자마자 애들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가는데, 오, 이거 한 마리 간다. 정찰병이죠. 이런 애들은 보통 수명이 짧거나 나이가 든 애들이에요. 꺼내놓고 지켜봅시다. 자,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물을 분무기로 해서 아베에 의해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지금 석고에 점점 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은 애들이 여기에 굉장히 안착을 참 잘할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여기 두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생물, 여기 있는 바로 피그미 다람쥐.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한 쌍을 키운 지 좀 오래됐는데, 아이구야 꼬물아 미안하다. 잠깐만 한번 일어날까? 일명 겨울잠쥐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엄청 부드럽고 애들이 엄청 착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자다 깨어서 미안해.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에? 미안해, 미안해. 여기 새끼 있었죠, 여러분들. 잠깐만. 오 마이 갓. 어떡하죠? 저 순간적으로 건드렸는데 지금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보였죠? 새끼가 있었어. 어머, 생명이 탄생했어요. 아이고야, 수고 많았다. 야, 좀 잘 키워. 아무튼 겨울잠쥐 친구들은 더 이상 제가 이게 터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두고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저를 있게 해준 저의 용 드래곤, 저희 마스코트였던 이 친구들이 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핏 봤는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의 다 들춰냈어요. 자, 여기 이제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오, 여기 어미가 있네요. 어미가.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자, 여기 지금, 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있다. 야, 친구야, 미안해. 일로 와봐. 잡혔다 여러분들. 우와, 바로 보드톤 아르마딜로 리자드 베이비입니다. 이야, 이 친구는 진짜 제가 거의 한 5년 이상 키우면서 새끼를 한 6마리 정도 번식이 성공을 했는데, 와,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에요. 실제로 번식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번식이 잘 되는 편이 아니라 되는 아이들, 푸른 개체들만, 번식되는 애들만 번식을 합니다. 얘네는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실제로 조금만 지나보니까 돌돌 말더라고요, 새끼도. 그 더 신기한 거는 얘네들이 실제로 사회성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어미가 밥을 먹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새끼 친구가 먹을 수 있는 크기의 먹이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도 어미가 먹여서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바로 거들떼 아르마딜로 수컷입니다. 지금 저랑 오래 지내면서 제가 먹이를 핀셋으로 주면 받아 먹기도 한데 아무튼 좀 출산하고 할 때는 예민해서 저를 물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와, 엄마는 보세요. 이게 저 손을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꼬리를 무는 건데 보세요. 이거를 꼬리를 이렇게 물어요. 그냥 굳이 물겠다고 이렇게 무는데 이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는 도마뱀이 없어요, 실제로. 다양한 썰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 앞에서는 조금 그냥 장기자랑인 것 같지 이게 실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일개미들이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옮길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현재 필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지?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왕개미가 있는데 뭐야? 일개미가 여왕개미의 턱을 붙잡고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여왕개미가 끌려가기 싫은 느낌? 근데 오른쪽 다리는 어딨어? 이거는 지금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개미 기준으로 왼쪽 다리 3개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개미가 옮겨주는 건지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나용들이랑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아, 좀 옮겨줄 줄 알았는데 우선은 첫날은 옮기지는 않았고요. 제가 우선은 자고 일어나서 봐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약 2일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 여왕개미는 싹 사라지고 여기에 보면은 애들이 아쉽게도 아직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쓰레기장으로 쓸 것 같기도 하고 일개미들이 그래도 몇 마리씩은 좀 돌아다니는 거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쉽긴 하죠. 이걸 바로 사용하지 않은 거 봐서는 아직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왕개미들이 다 옮겨졌고요. 아직까지는 공간이 넉넉한가 봐요. 아무튼 우리 호개미 군단은 굉장히 잘 지내고 번식을 하고 여왕개미도 무려 2배 이상이나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여기에서 벽면에 또는 저쪽으로 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사육장을 만들어 보려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기증해 준 바로 짱구개미인데 이거를 약 3년 정도 길렀대요. 근데 지금 더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호개미가 꾸준하게 나오고 여왕개미들도 건강하게 번식을 계속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짱구개미는 실제 다른 개미들처럼 막 사냥을 해서 먹거나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씨앗을 수확해서 먹는 수확개미로 알려져 있죠. 개미 번식부터 거드테일, 그 다음에 피그미 다람쥐, 그 다음에 타란툴라 뭐 등등 해가지고 번식이 됐는데 타란툴라도 번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거든요. 제가 블루바본이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빨리 봐야 돼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탈피 껍질인데 얘네들은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어미가 얘네들한테 밥을 먹이기도 하고 사냥할 때는 새끼들이 또 도망가기도 하고 되게 특이한 타란툴라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10마리가 번식이 성공이 돼서 지금 어미랑 잘 살고 있는데 새끼 때는 사냥을 하기 힘들 때는 어미가 입에서 모유 같은 거를 내뿜어서 애들이 달려들어서 먹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과 초등학교에서 채집한 고운 땅거미, 제가 한 2주 전까지는 밥을 줬는데 지금 여기에 고운 땅거미가 틀어 박혀서 제 생각에 산란은 한 거거든요. 산란 추후에 뜯어볼 예정인데 이것도 컨텐츠 따로 뽑을 예정이고요. 우선 고운 땅거미는 원시거미 중 하나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똑똑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는 외모가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에서 서식하는 크로코다일 개토라고 하는 바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입니다. 우와, 등 보세요. 가시가 엄청 이쁘고 얘는 좀 비현실적인 그런 비주얼의 눈 망울을 좀 가진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제 조만간 비바리움 사육장 꾸며주면서 같이 넣어줄 예정입니다. 정부르 집에는 생물들이 정말 다양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개미를 좀 보여드리면서 겸사겸사 번식이 되고 해가지고
제가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되게 멋있지 않나요? 한번 꼭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매력이 너무 있고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부족했지만 점점 사육장이 럭셔리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여왕개미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제 다음번에는 여기다 굉장히 큰 사육장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 지금은 한 1000마리가 안 되지만 나중에 10만 마리 이상이 될 정도로, 여왕개미 100마리 이상 될 정도로 제가 태아파크 꾸준하게 유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청구루의 집에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여러분들 반전입니다. 지금 촬영을 거의 마감하고 3일 지났는데 지금 여기 개미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탈출했나? 어디 갔어? 이러고 있는데 바로 짜잔. 이야, 너무 이뻐버리게 너무 이쁘게 활용을 잘하는구만. 보세요, 여기 여왕개미 2, 4, 6, 여기만 6마리.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로써 사육장 옮기는 거 결국엔 성공했네요. 제가 추후에 호끼미 테어파크 굉장히 커지면 그때 다시 한번 소식 알도록 하겠습니다.